안녕하세요. 같이 인사할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파이썬으로 배우는 데이터 구조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세요. 이 코스도 끝날 때가 다 되어 갑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해싱을 배우고 그 다음에 트리 스트럭처에 대해서 배웁니다. 트리도 정말 멋진 거거든요. 정말 멋진 데이터 스트럭처를 이 끝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잘 배우고 있습니다. 해시 테이블, 해시 맵, 이 해싱을 어떻게 코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시 맵 임플리멘테이션입니다. 맵 abstract data types, ADT죠. 사실 many to 1으로 매핑하는 겁니다. 이 매핑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ADT를 그대로 해시 테이블, 해싱에 적용하는 겁니다. Map Data Structure. It is a non-linear data structure which stores data in key-value pairs. Key하고 value. 이런 페어로 된 데이터 스트럭처를 다 Map Data Structure라고 부릅니다. 해시 테이블도 거기에 속하고요. 해시 맵도 거기에 속하고요. 뭐 unordered map, C++에 있는데 뭐 그런 것도 다 거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키하고 밸류 페어가 있는데 이 키는 유니크하다는 겁니다. 키가 반복돼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해시 테이블을 만들어 볼 건데요. 거기에 똑같은 키가 다시 한번 나온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어디에 버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value는 duplicate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은 order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randomly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는 겁니다. collection of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시 키를 계산하잖아요. 이 계산한 게이 어레이에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한 번에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키를 주면 big O of 1, constant time에 키를 찾아낼 수 있고요. 업데이트 할수 있고 뭐 딜리트 할수 있고 인서트 할수 있습니다. 비록 이게 섞어져 있지만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대표적으로 딕셔너리 데이터 스트럭처를 제공하고요. 자바에서는 좀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세 가지나 그 이상 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제공하고 있고요. C++에서는 이렇게 두개 다른 클래스 이름으로 제공합니다. 정말 중요한 데이터 스트럭처입니다. 그래서 ADT를 살펴보니까 이런 오퍼레이션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외에도 뭐 다른 것도 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put, get, del, delete죠. 이런 오퍼레이션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는 간단히 여러분들이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put, get, delete죠. 이세 가지 오퍼레이션을 잘 구현하는 게 필요합니다. in 오퍼레이션은 그런 겁니다. 어떤 키가 in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얘가 해시 테이블이라고 그러면 해시 테이블에 내 키가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면 이거의 결과값은 true, false로 리턴됩니다. in 오퍼레이션이에요. 여기 나와 있네요. in same in phone extension. 요게 키고요. 요게 value입니다. 엘리멘트를 액세스할 때 lease라고 액세스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value를 이렇게 reset을 할수 있습니다. 업데이트할 수 있는 거죠. lease가 어디 있어요? lease가 없네요. 그러면 이제 추가하는 거죠. 그리고 해시 키가 나오면 그키 인덱스를 이용해서 이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리즈로 해서 값을 찾아낼 수 있죠. 프린트 리즈 할수 있습니다. 여기처럼 프린트 phone extension John 해서 이 값을 John의 1345
이 값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샘은 샘을 넣어갖고 이 샘으로 폰 넘버를 딜리트 할 수 있습니다. 예, 프린트 랭스에서 랭스를 찾아낼 수 있고요. 그 밖에 또 다양한 오퍼레이션들이 필요합니다. Python dictionary stores key value pairs where the key is unique. 이게 중요합니다. Key is used to look up associate data values. 그러니까 키가 마치 array index처럼 사용하는 거죠. 여기 보듯이 Python dictionary is an implementation of MapADT. 그러니까 이 MapADT를 그대로 implementation 했다는 겁니다. 예, we will use two parallel Python lists. 그러니까 우리가 dict data type, dictionary Python data type을 이용하면 거기에 다 이런 오퍼레이션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아무 배움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리스트를 두 개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슬롯을 나타내는 리스트고요. 그러니까 키가 여기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 밸류가 여기 들어가겠죠. 그래서 map ADT를 구현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해시 테이블을 만들었잖아요. 그 해시 테이블 정의하고요. 이럴 때 이제 이 해시 테이블 내부에서는 리스트를 두 개 사용하는 거죠. 슬롯하고 데이터. 그리고 이렇게 인덱스로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겁니다. 신기하죠? 마치 어레이 같아요. 그렇지만 어레이는 아니고요. 보통 키는 스트링을 주로 쓰거든요. 여기서 키를 이렇게 인티저 값으로 쓴 이유는 해시 값을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연습상. 그래서 여기 어레이에 어디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인티저를 키 값으로 사용한 겁니다. 그거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해시 테이블 처음에 만들 때는 이렇게 돼 있어요. 테이블 사이즈는 11으로 우리가 그냥 정해놓은 거예요. 예, 프라임 넘버죠. 그리고 해시 키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cat. 여기 HT54 cat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54를 키로 생각하면 예, 해시 값이 뭐 얼마입니까? 10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54니까 10이 해시값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54 여기 10에 가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value로는 cat이 들어가 있고요. 그럼 dog은 어떻게 됩니까? dog 26입니다. 예, 26를 mod 11 하니까 얼마입니까? 22를 빼니까 4가 되겠네요. 그럼 4에 26가 들어가 있고 dog이 들어가 있습니다. lion은 어떻게 됩니까? 93. 93니까 93 mod 11. 그럼 얼마입니까? 93 minus 88 하니까 얼마예요? 5네요. 5. 그럼 5에 93가 들어가 있죠. lion. 그러면은 뭐를 한 번 더 해볼까요? 77 해볼까요? 77. 77은 mod 하면은 0가 나오죠. 여기가 hash value 0가 나오네요. 그러면 bird에 여기 77이 들어가 있고요. count은 어떻게 합니까? count은 여기 들어가 있고요. 44도 0가 나오겠네요. 55도 0가 나오겠네요. 마드 하니까. 그러니까는 goat가 먼저 왔으니까 goat. 예. 여기 bird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미 collision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밀려나서 goat가 여기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pig가 들어왔어요. 피그는 제로죠. 여기가 또 컬리전 일어나고 컬리전 일어나고 그래서 피그가 여기 들어갔습니다. 베어 한번 볼까요? 마지막에 베어를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20 mod 11 하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예, 9가 나옵니다.
그죠? V에 가보니까 카우가 들어가 있어. 충돌이 일어났어. 그래서 이제 하나, 리니어 프로빙 합니다. 일식 증가합니다. 10에 가보니까 여기도 또 충돌이 일어납니다. 지금 9에 들어가려고 했던 건데, 10에 못 들어가니까 또 1로 오겠죠. 여기도 안 돼요. 여기도 안 돼요. 여기도 안 돼요.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여기입니다. 3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나중에 요거 써먹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참 밀려나서 충돌이 일어나니까 몇번 만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만에 슬라 20가 정해졌어요. 20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원래는 여기 들어가야 하는데. 9에 들어가야 되는데, 인덱스 3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테이블이 정해졌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오퍼레이션을 하는 거죠. 우선 이런 일들을 할때 필요한 게 해시 펑션입니다. 해시 펑션, 키가 들어와서 사이즈로 마드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리턴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사이즈가 들어오는데, 보통 사이즈가 이 오브젝트 자체 내에 저장되어 있죠. 그래서 사이즈를 패스 안 해주고 바로 self.size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코딩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이거 패스 안 해줘도 되고요. 그 다음 we will resolve the collisions using linear probing. 그래서 step size 1으로 그냥 하나씩 다 증가하면서 차례차례 가면서 올드 해시에다가 1을 더해서 마드 사이즈 하면 됩니다. 여기도 사이즈 패스 하지 말고 셀프 다 사이즈로 하면 또 간단하게 코드가 되겠습니다. 콜리전이 일어나면 이렇게 리해시를 불러서 그 다음 해시 밸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닛 컨스트럭터를 보면은요. 사이즈를 11으로 잡았고요. 이건 항상 변경 가능하죠. 변경할 때는 반드시 리해싱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셀프 사이즈로 none으로 다 채워놨습니다. 해시 펑션은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를 안할 경우는 여기 self.size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리해시 펑션이 있고요. 그래서 put, get 이런 형식으로 우리는 오퍼레이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작동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코딩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get도 마찬가지죠. get을 살펴보면 이제 어디 있는지 찾아서 그 값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키 값을 주고 키 값에 있는 value, 그 페어 value를 찾아가는 겁니다. 맨첫 번에 키를 집어넣어서 슬랏 넘버를 찾아내야 되겠죠. 해시 밸류를 찾아낸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쭉 찾아나갑니다. 찾아나가서 none이 아닌 동안은 계속 찾아가야죠. 만약에 none이 있으면 없는 거죠. 이제 키 값을 찾으러 가서 키 밸류를 찾았잖아요. 처음에 해시 펑션에서 이게 5가 나왔다. 그럼 5로 인덱스 5로 가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none이다. 그러면 이제 다 찾은 거죠. 더 이상 없는 거죠. 근데 마침 여기 딴게 들어가 있어요. 딴 거가 그래서 캐시 들어가 있으면 다른 데 있는지 찾아가 봐야 됩니다. 이렇게 다른 데 하나씩 리해시 해갖고 어디 다른 데 가서 저장돼 있을 수 있으니까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 게 get 함수죠. 그런 코딩이 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코딩이 push입니다. 넣으려고 합니다. 넣을 때는 none으로 되어 있으면 금방 집어넣으면 되죠. 키하고 데이터를. 키는 슬롯에다가, 데이터는 데이터에다가 금방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none이 아니다. 그러면 뭔가 지금 들어가 있다. 그러면 컬리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컬리전을 피할 수 있도록 코딩을 해야 됩니다. 어디 다음 슬롯이 비어 있는 슬롯이 있는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침 들어가 있는데 찾은 거예요. 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업데이트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키에 들어가 있는 값을 찾은 거예요. 해시 코드로 해서 이렇게 테이블에서 찾은 거예요. 그러면은 데이터로 그 값을 새로운 값으로 업데이트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업데이트예요. 리플레이스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 while 루프에서 다음 빈자리까지 찾아가는 겁니다. 요거를 잘 보세요. 그래서 next 다음 빈자리까지 찾아가서 그 빈자리에 none이 있을 때 이제 그 none에다가 집어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떤 오퍼레이션이 필요하냐면요. 이런 스페셜 신택스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hash table 54에다가 cat을 집어넣어라. 뭐 이렇게 코딩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hash table의 장점이니까요. 그러려면 요 두 internal function들을 우리 override 해야 합니다. set item, 그 다음에 get item. 이 두 개만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예, self put, self get. 이것을 써주면 이 function을 불러서 저절로 이런 syntax가 가능하도록 operation이 가능합니다. 그럼 put하고 get이 정말 중요한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요거가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학기말 시험의 일부분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Deleting a value is non-trivial. 근데 어떤 값들을 delete 하려고, insert 하는 거 우리 충분히 봤죠. 이걸 delete 하려고 그래요.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눴는데요. 키가 테이블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딜리트 안 하면 되죠. 근데 이걸 잘 찾아봐야 돼요. 먼저 이거를 연습을 해봅니다. apply hash function slot is either none. 우리가 이제 hash 23를 딜리트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hash function에 적용을 해보니까 요 키를 hash 23 했는데 여기서 none이 나왔어요. 이거 해봤더니 none이 return 됐어요. 그러면 그냥 우리는 return 하면 됩니다. 왜? 너네 가봤더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 키는 없습니다 라고 return 해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occupied by another key, 다른 어떤 값이 거기 들어가 있다. if occupied will look sequentially, 그러면 계속 진도를 나가야 돼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linear probing 이라고 가정한 겁니다. 그럼 하나씩 증가하면서 none이 나올 때까지 가야 됩니다. Until we find an element which is none. 그러면은 이제 그때 return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key 23 not in the table 이라고 결론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쉽게 결론 맺으면 안 되고요. none이 있으면, 맨 처음에 none이 있으면 바로 return해서 예, 찾을 수 없습니다. Key is not in the table. 이렇게 답변할 수 있고요. None이 아니고 어떤 다른 값이 있다. 우리 찾아갔는데. 그러면 계속 더 찾아가야 돼요. 언제까지? None이 나올 때까지. 근데 만약에 있으면 거기 delete 하면 되죠. 근데 그 delete 하는 게 어렵습니다. 지금 요거 없을 경우는 지금 우리 클리어 했습니다. 끝까지 찾아가야 됩니다. 찾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근데 만약에 키가 거기에 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언제 문제가 복잡해지는지 잘 보십시오. Assume we wish to delete hash 55. 55를 delete 하고 싶어요. 그러면 hash를 55 delete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11으로 이제 해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제로가 나와요. 그럼 제로를 찾아가 보는 거예요. 딜리트 하려고 보니까 occupied 돼 있어요. 그리고 값이 같지 않아. 예, 그러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야죠. linear probing 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갔는데 또 같지 않아. 그럼 계속 가야죠. none이 나오면 그냥 return 하는 겁니다. 찾을 수 없다고. 가봤는데 드디어 있어요. 있으니까 딜리트 합니다. 이거 쉽죠? 그냥 딜리트 해요.
딜리트하고 여기를 뭘로 써놓습니까? none으로 써놓는 거예요. 딜리트했다는 표시죠. 그리고 잘 끝났습니다. We are happy ever than after. 여기 이제 find key, add to, and delete it. 끝났어요. 아, 근데 다음에 할 때가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제가 강조해 놨는데요. Now, what happens if we wish to find key 20? 우리가 다시 key 20를 발견해서 뭐, delete 하든가, 거기를 뭐, update 하든가 하고 싶은 거예요. hash 20를 해봐요. 20을 해보면 20, mod 11, 뭐가 나옵니까? 9가 나왔어요. 그죠? 9가 나오면 1로 옵니다. 아, 근데 이게 occupied 돼 있어요. 아, 그래서 rehashing 합니다. 하나씩 올라가요. 아, 여기도 또 돼 있어요. cat도 돼 있고. 여기 와니까 또 잡혀, none이 아니에요. 계속 가죠. 여기 가니까 none. 아, 여기까지 가니까 none. 예? none이 나왔어요. 그러면 뭐예요? 끝난 거죠. 발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해야죠. 아까 우리 없는 아이템일 경우 여기 나올 거 아니에요. None. 그러면 cannot find key 20 anymore. 왜? 지금 key는 여기 20 있잖아요. 여기까지 찾아가야 되거든요. 20. 근데 찾아가다가 보니까 여기 앞에 있는 엘리멘트가 딜리트 돼서 none이 채워져 있으니까 더 이상 이 배열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테이블에 있는데. 테이블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key20를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linear probing, 이런 probing 할 때, 딜리트 된 거가 참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none으로 하면 안 돼요. none과 이 deleted를 구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none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여기 available 하다,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라고 표시하는 거고요. deleted는 deleted라고 얘기해 줘야 합니다. 어떤 특별한 표시를 거기다 넣어 줘야 돼요. 그래야, 아, 여기는 딜리트 된 거다. 나는 더 찾아가 봐야 된다. 뭐가 나올 때까지? none이 나올 때까지. 찾아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찾는 거, bear, 20가 나올 때까지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면 여기다가 무슨 값으로 채워 놓을까요? 이 슬롯에다가 none이 아니라, 아까 여기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슬롯을 지금 우리 스캐닝 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스캐닝 하는 게 아니라 지금 20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네, 제가 여기다 표시했는데 이거를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 20까지 가고 싶은데 이 9에서부터 여기서부터 갔더니 지금 9에 봤더니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54로 갑니다. 그래 갔더니 또 77이 있어요. 여기서 또 가니까 44가 있어요. 가보니까 none이 있어요. 아, 그러면은 더 이상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return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되돌아갑니다. 어떤 값을 키를 딜리트 할 때는 그냥 none으로 대체하면 안 된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표시를 해둬야 합니다. 뭘로 해둘까요? null 캐릭터를 집어넣자는 거예요. null. 여러분들 C 프로그래밍 할때 null 이거 많이 했죠? 이 null을 거기다 집어넣고 이 none하고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none이 나올 때까지 계속 가야 되는데 delete가 나오면 그냥 무시하고 계속 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20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 코딩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게 여기 나옵니다. 제가 코드를 보여드립니다. 이 null을 집어넣기 위해서 이 null 캐릭터를 여기다 define 해두는 거예요. init 컨스트럭터에다가
self deleted 표시는 요 널이다 라고 얘기해 두는 겁니다. 그리고 널이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널이라고 하드코드 하지 말고 이거를 deleted를 가서 저장해 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init에 null 캐릭터를 define 해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delete하는 메소드를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전에는 여기다가 none이라고 썼거든요. none 대신에 deleted라고 표시를 해둬야 하는 거예요. 그것만 다른 점이죠. 여기서는. 근데 이게 여러 군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get에 들어가야 되고요. delete는 뭐 이거는 우리가 했고요. delete item 이것도 요 delete를 그냥 호출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런 용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게 put이에요. put. 어떤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거나 새로 집어넣을 때이 self deleted 요거를 기억해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none이거나 self deleted면 거기다가 이제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키하고 데이터를. 입력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갔다 그러면 여기는 업데이트 하는 거죠. 업데이트. 그 다음에 또 찾아갈 때, 요게 이제 딜리트 할 때,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할 때, 업데이트는 여기서 되니까 새로 집어넣을 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코드가 이렇게 보완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버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버그를 수정하는 게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잘 보시고요. 코딩을 해보고, 논리적으로 따져가면서 어디를 수정해야 할지 잘 수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를 제가 예시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length에서도 이 deleted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length를 구할 때는 delete 된 거는 빼야죠. 그 다음에 none으로 된 것도 빼야죠. 그리고 나머지 실제로 들어가 있는 엘리멘트들이 채워져 있는 거를 그 길이를 계산하는 겁니다. 사이즈는 물론 전체 사이즈지만 그 다음에 contains 요 메소드를 override 여러분들이 override 하면 in operation이 가능하게 됩니다. in operator 요거를 이렇게 get으로 호출하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메소드들이 구현된 거예요. 그 이외에 필요한 메소드들은 제가 숙제나 파이널 프로젝트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ime complexity of search, insertion, deletion 이러한 오퍼레이션들이 big O of 1, time complexity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해싱입니다. 그래서 해싱이 좋은 겁니다. 근데 이런 time complexity, big O of 1을 constant time을 유지하려면 로드 팩터가 0.5 이하로 유지해야 이런 컴플렉시티 빅 오브 1의 속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해싱 프로바이드 유스풀 데이터 스트럭처. 아주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 스트럭처입니다. 여러분들 해싱 배워갖고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